시가총액 1조 원대 코스닥 상장사 ABL 바이오가 어제 하루 만에 6% 넘게 하락했습니다. 사외이사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인데 총 매도 금액은 1억 5,542만 원입니다. 다만 기업 실적을 고려할 때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.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어제 ABL 바이오가 6%가량 하락했고 오늘도 개장 직후에 8% 가까운 낙폭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는 1%대 낙폭으로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. 다만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부터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갑자기 어제 주가가 빠져서 시장에서는 그 원인을 찾기에 좀 분주했습니다. 그래서 마땅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 이제 공시를 보니 이제 사외이사가 이제 주식 보유했던 주식 전량을 이제 매도했다. 그래서 거기서 좀 이유를 찾기도 했었는데 그 규모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네. 뭐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이게 악재를 6%까지? 예, 악재를 알고 만약에 이 사외이사가 매도했다. 사실 요즘 세상에서 그러면 다 잡혀가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아마 사외이사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막 이런 뭐 기사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원인은 그 퇴근 시간 이후에 좀 나왔습니다. 6시, 7시 이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ABL 바이오가 핵심 기술이 이제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해서 혈액 뇌 장벽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이게 혈액 그 뇌랑 혈액이랑 뇌까지 유형 물질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런데 이 ABL 바이오가 이 BBB 셔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1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투약 용량을 좀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FDA에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FDA에서 그게 이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좀 급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또 기사를 보니까요. 분석된 리포트들도 보고하니까 부분 보류고 사실 이거를 좀 보완 서류를 내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정말 좀 전체적인 이야기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주가 급락할 정도의 일입니까? 사실 그렇진 않아요. 네. 그렇지 않고 사실 증권가에서 분석한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BBB 셔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이렇게 임상하는 경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FDA라는 것도 어차피 다 사람이 안에서 이제 담당자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젠 그리고 바이오젠 에자일과 함께 개발했던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결국 이제 뇌 질환인데요. 이 뇌질환성 치료제에서 이제 부작용이 좀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아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뇌가 이제 일부가 퉁퉁 붓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뭐 같은 기전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뇌 질환에서 이렇게 임상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FDA에서 안전성을 좀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냐.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은 킬로그램당 80mg을 투약하겠다고 ABL 바이오랑 사노피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FDA에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했던 20mg까지만 허용을 하고 80mg을 하려면은 다시 전임상을 해서 거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FDA에서 요청을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플랫폼상 문제도 아니고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성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데이터를 다시 FDA에 내서 받아들여지면은 원하는 대로 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공포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하락으로 좀 작용을 했고 올해 다시 이제 반등은 오늘 다시 이제 하락폭을 줄이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오해가 풀려가는 그런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현대차 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그렇고 지금 우려가 조금 과도하고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업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.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